신기술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 빅뱅이 몰아치는가 하면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사의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해안이 TV조선 글로벌 파이낸셜 포럼에서 제시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관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새로운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특히 대형 정보기술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으로 속속 진출하면서 전통 금융사들은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등장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를 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 구도도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법 규제 역시 더 촘촘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영업 행위를 어떤 식으로 규제 감독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감독 규정에 담아내야 됩니다. 과도한 규제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최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는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